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전사입니다. 이제 장은 현재 잘 흘러가고 있는데 문제는 주가가 상당히 지금 뭐 이렇게 떡락이죠. 떡락. 완전 떡락입니다. 떡락. 코스피가 지금 뭐 1.7% 엄청나게 빠지고 있어요. 참 최근 들어서 올해도 참 오랜만에 진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급락하는 것도 처음 보네요. 3200도 깨져가지고 3197.48 아주 줄줄줄 흘러내립니다. 흘러내리고 있고, 그리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한 1.5% 빠져서 1018.56. 아직까지 그래도 1000스닥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. 그동안 조금씩 올랐던 게 그냥 뭐 하루아침에 그냥 흘러내리네요. 흘러내려요. 코스닥은 현재 개인이 한 56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네요. 외국인이 한 120억 정도, 기관이 한 540억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어요. 코스피는 벌써 개인이 한 1조 1000억 정도, 1700억, 1조 1700억 정도를 순매수하고 있고, 외인들이 한 9100억을 매도하고 있네요. 오늘 외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셉니다. 기관도 마찬가지고, 오랜만에 시원하게 내립니다. 시원하게. 완전 코스피. 3200도 이렇게 깨지는 걸 보니까 참 허탈하고요. 지금 삼성전자는 현재 한 0.88% 정도, 79200원, 한 1% 채 못 빠지고 있고, SK도 지금 하이닉스도 벌써 12만원 깨졌어요. 2.47%. 이건 뭐 삼성에 비하면 뭐 약과네. 그러니까 삼성은 아주 약과예요. 약과 아주. SK도 많이 빠졌고, 카카오도 1.8% 빠지고 있고요. 네이버도 2.25%. 우선주는 한 1.2% 정도 빠집니다. LG화학 3.26%. 아직 흘러내립니다. 하죠, 여기도. 삼바도 0.35. 다 빨간불이 아니라 다 파란불입니다. SDI 0.96% 하락하고 있고, 현대차 1.96% 하락, 셀트리온 2% 하락, 기아 1.73% 하락. 다 하락이네. 쭉쭉 흘러내리고 있습니다, 지금. 이러다 보니까 오늘은 그냥 뭐 아예,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더 이상의 뭐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다들 지금 막 전의를 상실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, 현상, 그런 여건을 지금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. 아, 참. 처참하네요. 처참하게 빠지네요.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참 어떤 뭐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지 저도 참 난감합니다. 난감한데 어찌할 수가 없어요.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? 뭐 이게 떨어지는데 파는 것도 우습잖아요. 그죠? 일단 그래요. 지금 현재 아시아도 긴급 사태. 일본 증시 2.29% 급락을 하고 있어요. 일본 더 빠지고 있어요. 보니까.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니까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것이다. 또 옛날 또 코로나 비슷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또 이렇게 폭락하고 급락할 때가 또 좋은 기회가 오는 건가 또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. 문득 또 보니까 일본 도쿄 증시도 니케이 지수가 벌써 2.29% 빠져가지고 27,473.21을 지금 현재 오전장을 마쳤어요. 하락폭은 600포인트를 넘어섰고 일본 정부는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가지고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도쿄의 네 번째 긴급 사태를 발효를 했네요. 이 영향으로 도쿄와 수도권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 경기는 관중을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. 1896년 그리스 제1회 올림픽이 열린 이후 무관중 개최가 이번이 처음이다. 무관중 개최라고 하네요. 미국 지수도 뭐 거의 떡락하다시피 했죠. 그래도 다행히 막판에 오르긴 올랐던데 그래도 다우존스가 0.75% 내리고 S&P는 0.86, 나스닥은 0.72% 밀렸죠. 델타 변이 우려에서 지난주 신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외로 이제 뭐 나름대로 부담이 된 것 같아요. 굉장히 하여튼 지금 상태는 안 좋아요. 지금 상하이도 지금 전 거래일 대비다 0.83% 내리고 있고 항생지수도 0.1% 정도 내리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아시아권도 지금 상당히 처참하다 그런 상황을 현재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참 델타 변이발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또 새롭게 또 영향을 줄 줄은 또 생각지도 못했는데 만약 또 이게 지속세가 또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. 하여튼간 지금 국내 증시도 세계 증시와 마찬가지로 이제 힘을 못 쓰고 있어요. 못 쓰고 있고 이게 가장 또 중요한 게 이게 또 달러가 또 강세가 돼버리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막 팔아치울 수도 있어요. 막 팔아치우다 보니까 결국 약간 좀 지수가 힘을 못 받을 수도 있다. 그리고 우량주 위주로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매도 지금 뭐 유럽 지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
지금 다들 뭐 모든 게좀 상태가 안 좋다.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삼성전자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나마 선방하는 것 같아요. 다른 종목들은 거의 2% 3%씩 빠지는데 삼성만 그래도 79,200에서 한1% 내외로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. 79,000선은 좀 지켜주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. 지금 79,000선은 그거 지켜줄 것 같고 이제 좀더 이제 오후 시간에 보면 알겠지만은 뭐 빠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.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고 현재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어요. 한 300만 주 가까이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간은 어제에 비해서 좀 줄었어요. 일단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고 있다. 그 모습을 알수 있고요. 우선주도 72,000선이 깨졌네요. 아이고 보기 좋게도 깨졌습니다. 박살 나가지고 현재 지금 77,700원에서 800원. 탐나는 가격입니다. 솔직히 개인적으로 너무 탐나요. 어제 좀몇개 샀지만은 솔직히 오늘 더 사고 싶다. 더 사고 싶은데 지금 말 그대로 요즘 여력이 있어야죠. 여유가 있어야죠. 총알자금 있어야죠. 진짜 그런 유혹이 생깁니다. 유혹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대출이나 레버리지를 쓰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데 참아야죠, 여러분들 참아야죠. 저는 솔직히 유혹이 생기네요. 그 사람이 참 이런 것 같아요. 이렇게 많이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더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. 뭐 당장 내가 무슨 이걸 가지고 단기 매매로 할게 아니라 장기 투자용으로 하고 싶지만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니까 참 답답하네요. 제 모습도 보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. 이렇게 빠지는 거 보면서 야 진짜 좋은 가격이네 하면서 이거 사고 싶은데 막상 못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. 아니야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더 기다려 보야다 더 기다려 보자.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. 뭐 다양한 분들이 이제 있겠죠. 일단 너무 좋은 가격이 나온 것 같아요. 너무 떨어졌어. 하여튼 외국인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22만, 72만 주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을 겁니다. 한 70만 주 정도 이상 사고 있을 거예요. 이렇듯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가 지금 거의 흘러내리고 있지만은 타 종목에 비해서 타 기업에 비해서는 그나마 적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. 적게 빠진다. 지금 비슷한 반도체 업체 SK하이닉스도 벌써 엄청 빠졌어요. 지금 보니까 뭐 12만 원이 깨질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. 하여튼 오늘은 코스피 모든 종목이 그냥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냥 조용히 그냥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고 현재 지금 보니까 다시 또 코스피가 약간 반등을 해서 현재 3200선을 유지를 하는데 3200.74네. 다시 약간 좀 오대면은 약간 좀 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. 하여튼 여러분들 잘 보시고 오늘은 그냥 조용히 한번 금요일은 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. 뭐 수량이 좀 목마른 사람들은 뭐 오늘 조금씩 사가지고 분할 매수하실 분들은 하시고요.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에 뭐 매도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는 이렇게 좀 버텨봤으면 좋겠고요. 일단은 또 좋은 또 호재 소식들이 와도 금세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게 복구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. 않을 것 같고 그냥 약간의 좀 횡보세를 가지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나 이제 뭐 반등이나 좀 바라면서 한번 또 대응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. 하여튼 오늘은 뭐 이렇게 좀 장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특별하게 제가 어떻게 뭐할 말이 없지만은 하여튼 여러분들 잘 참고 견뎌내시면서 자기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. 하여튼간 너무 무리하게 뭐 매수하려고 하지 마세요. 욕심 부리지 마세요. 저도 솔직히 욕심이 나지만은 약간 참고 있습니다. 부리지 마시고 좀 보시고 조금씩 분할 매수하실 분들은 하시고 관망하는 자세로서 한번 오늘은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.